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한 주간 주식시장 상황 브리핑하는 주간 브리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일에 사이클이 지나고 이제 변곡점이 도달했다라고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변곡 구간에서 밑으로 처지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목표치가 있으니 상당히 중요한 변곡이다. 자, 그 변곡에서 시장은 위로 일단 틀었습니다. 방향을. 자, 코스피도 20일 돌파하면서 이번 주 비교적 양호한 흐름 보였고요. 코스닥은 더 강세를 보이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에서 CPI, PPI 등이 발표가 된 이후에 미국 시장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 잠깐 먼저 챙겨보고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도 여기 보면 저점 때 이중 바닥 형성 이후에 여기까지 친다면 저점을 점점 높이면서 지금 상승 추세를 형성하면서 가고 있죠. 자, 20일 돌파 이후에 60일도 강하게 돌파해낸 양대 시장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다만 어저께는 스냅챗입니까? 소셜 미디어 관련되어 있는 스냅챗 맞을 겁니다. 실적 악화 나오면서 크게 흔들리면서 메타라든지 알파벳 이런 종목들 흔들리면서 나스닥이 1.8% 다우존스도 0.43%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이클을 상승 그리고 조정 하락의 사이클을 본다면 미국 시장은 비교적 양호하게 견조한 반등을 강하게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그죠? 여기서 한 6일 올랐고요. 한 5일 조정 받았고 5일 코스 정도로 상승하다가 지금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 가까이 스트레이트로 올랐습니다. 그러니 뭐 조정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황이겠죠. 1.87% 하락한 부분이 뭐 가볍게 조정받은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쭉 최근에 저번 주에 올라왔던 상황을 본다면 추후로만 크게 빠지지만 않는다면 차익 실현 물량도 잡아 놨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시게 된다면 그죠? 전고점 인근이니까 전고점 인근으로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으니 자,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FOMC 회의도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과연 이전 상황처럼 이렇게 크게 밀릴 것이냐? 아니면 적당히 이렇게 잘 버팅기면서 주 중반까지는 적당히 좀 잘 버팅기다가 FOMC 발표 이후에 뭐 반등을 재반등을 하든 아니면 실망 때문에 크게 처지든 중요한 변곡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환율도 1230원 인근까지도 강하게 반등했던 부분 이번 주는 조정을 좀 받으면서 우리나라 지수 상승에 그래도 조금 일조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이게 잘 안 보이던데요. 여기로 옮기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시장 상황 중에 고무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연속적으로 하루 빼고 상당히 강하게 매수를 해들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요, 기관이 특히 금융투자가 매도를 강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연기금도 뭐 매수를 잘 해주지 않고 있어요. 자, 뭐하고 있냐 이거죠. 그죠?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외국인의 포지션이 변화하고 있다. 잘 한번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전 상황에는요, 선물을 매수해주고 그죠? 현물을 조금 팔고 있었다면 여기 정도부터는 스탠스가 바뀝니다. 이제 선물을 사주는 것을 조금 줄이고 그죠? 현물 사들어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 부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죠. 그러면 자, 그래서 지금 현재 2300 정도는 외국인 매수해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였고 선물을 잘 매도하지 않고 지지하려는가 보다라고 저번 주에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 위에 양호하게 반등 시도. 자, 선물 포지션 보자면요. 자, 마이너스로도 잠깐 갔다가 이제 2,400계약 플러스입니다만 여기 보면 12,000계약 정도 플러스 누적으로 돼 있던 부분 선물을 던지고 현물을 사주고 이런 부분들도 잘 파악을 해 놓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외국인이 매수를 해 들어오면서 시장 반등할 때 어느 섹터가 강세를 보였다? 그렇습니다. 2차 전지는 아니고요. 하도 2차 전지 이야기를 많이 해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 쪽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이 매수를 해 들어오면서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자동차도 양호한 흐름 보였고요. 자, 현대차 역대급 실적 발표했고 기아차도 실적 양호하게 발표했는데 미리 선반영 된 측면이 좀 있죠. 시장 낙폭 있음에도 양호하게 먼저 좀 치고 올라온 부분이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발표가 났다는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전기전자가 강한 반등세. 자,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는 상승 추세를 아주 강하게 형성을 하고 있지 못하고 조금 혼조세 양상으로 무너지진 않았습니다만 아주 강한 상승세는 조금 주춤하면서 그래도 박스권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2차 전지. 자, 뉴스가 상당히 많았어요. 제약바이오는 시장 약세일 때 아주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이번 주에는 적당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부분은 음식료도 비슷하죠. 경기 방어주 성격의 역할을 했던 음식료도 시장 약세일 때 강세를 보였다가 시장이 강해지니까 매수세가 다 이쪽으로 다 몰리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여기 정도의 매수세가 많이 몰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뻘건 거 하나 보이죠. 현대 로템인데요. K2 전차 그리고 전투기 폴란드의 계약 수주 소식 들리면서 20% 상승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 이런 종목들 수출 이슈 있으면서 주말에 강세 보였습니다. 자, 약세 보였던 금융주 반등 시도 좀 나오다가 전일 또 크게 좀 흔들리는 모습이고요. 자, 메타버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엔터 쪽에 있는 종목들 반등 시도가 나왔으나 어저께는 좀 크게 또 밀리는 상황입니다. 자, 요점을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자, 시장의 매수세, 외국인의 매수세는 전기전자 쪽으로 많이 지금 들어오면서 상당히 빠른 순환매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때 매수하면 조정받기가 십상이니까 턴하는 거 확인하고 조정을 조금 받으면 그때 매수하면서 전고점 인근까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다. 일단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종목들 하나하나 그러면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하락하던 추세를 이제 완전 다 돌려내지 못했습니다만 20일 돌파 시도 넣으면서요. 60일까지 일단 가서 조금 주춤거리었습니다. 그때 외국인 매수세 상당히 많이 유입된 거 보이시죠? 기관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도 외국인은 매수, 그 이전에 기관 외국인 같이 좀 매수해 주다가 기관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하고 있습니다. 60일을 한 번에 뚫을 정도의 지금 시장 상황은 아니거든요. 워낙 낙폭이 크다 보니까 반등 기술주 반등 정도 구간에서 20일 돌파 이후에 60일 정도에서 주춤거리고 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월요일날 한꺼번에 올라가기 힘들겠죠. 미국 시장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좀 흔들린 걸 확인했으니까 조정을 받을 텐데 20일 인근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막 푹 빠지면요 상당히 또 곤란해지는 상황이고요.
스무스한 조정으로 잘좀 버틴기 내고 주 초반을 잘 버틴기 내고 한 이틀 정도 그 이후에 20일 인근 정도에서 얼마나 강하게 또 반등을 해내는지 여부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전자 잘 보자 그랬습니다. 저번 주 양호하게 올라온 모습입니다. 자, 삼성전기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현대차 여기에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께 앞전 방송을 여기서 했거든요. 자, 현대차 충분히 이평선 다 돌려냈고 추가 상승 19만원 인근까지 노려볼 수 있다. 그 이후에 자, 여기 20만원 인근까지 와서 주춤합니다. 여기 뭐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240일 저항이 있거든요. 여기서 약간 주춤하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부분입니다. 자, 최근에 자동차 쪽으로 기관 외국인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양호한 역대급 실적 발표하고 있으니까요. 이 또한 약간 주춤거리면 일종의 제로 소멸이죠. 뉴스 나오면서 조금 주춤하고 있으니까 조금 밀린다면요. 18만원 초반 정도에서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아도 지금 보시면 기아가 추세는 더 좋아요. 그죠? 뚫어내고 완전 상승 추세 초입이니까 자, 기아와 현대 중에 앞전에는 부담감 때문에요. 왜냐하면 강하게 먼저 올라와서 흔들흔들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현대차를 좀 더 노려보시라 말씀드린 이후에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하게 가면 있어요. 자, 기아차는 추세는 다 돌려냈으나 좀 전에 말씀과 같이 강하게 오른 면이 있으니 차익 실현 매물을 조금 압박을 더 받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자, 현대차가 조금 더 부담감 없는 자리이긴 해요. 기아는 다시 내려오면 단기 박스권 정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자, 현대모비스도 스트레이트로 올라오면서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위아 저항권에 포진해 있습니다만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 국내에 건설하겠다 이런 이슈 나오면서 현대 위아 만도 이런 종목들 상당히 스트레이트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현재 추세적인 면으로 본다면 자동차가 비교적 양호하게 추세 완전 상승 전환 시도를 앞두고 있으니까 관심있게 잘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차전지 한번 보도록 하죠.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자, 오버행 이슈 이제 있습니다. 6개월치 보호 예수 물량 풀린다 맞죠?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어쨌든 보호 예수 물량 풀리게 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오버행 이슈가 좀 있어서 추가 상승하기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기관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비교적 매도 추세고요. 그리고 2차전지가 지금 추세가 완전 무너지진 않았습니다만 조금 흔들흔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은 미 재무장관 제넛 옐런이 한국 와서 LG화학 쪽에 방문을 하면서 여러가지 이야기 난 이후에 다시 추세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한가요? 호중 뭐하고 비슷하니? 그렇습니다. 현대차하고 비슷하거든요. 현대차의 이런 시점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나리오를 작성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크게 무너지지 않고 위로 추가로 간다면 240일 권역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LG화학도 추세를 상당히 양호하게 지금 240일 하나 빼고 다 돌려냈으니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54만 천원권 54만원권을 조금 밀려준다면요 매수하지 못한 분은 매수해서 적당히 240일 권역까지 끌고 갈 수 있다. 자, 기관 외국인 최근에 뭐 반반입니다만 수급 그 이전보다는 비교적 양호해지면서 연기금도 다시 매수세에 가담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댓글 잠깐 읽어보자면 삼성 60일 근처에서 매도하고 3% 정도 익절하고 조정 기다리고 있다. 60일에서 매도한 거 잘한 거죠. 뭐 저런 선수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여기 가면 받친다는 거 다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좀 내려오면 20일 인근에서 이렇게 양봉 서면 또 매수. 60일 인근에서 매도. 사고 팔고 당분간 좀 해야 될 겁니다. 쭉 들고 가면 좀 먹었던 거 다 토해내고 왔다리 갔다리 시간만 흘러갑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 삼성 SDI도 이제, 하락 추세, 돌파 시도 나오고 있으니, 수급도 비교적 양호합니다. 연기금도 들어오고 있고요. 원통형 배터리 이슈 있으면서 반등 모색하고 있는 삼성 SDI.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셀 업체에서는, LG화학과 삼성 SDI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죠. SK 이노베이션은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정유 파트 때문에 크게 밀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기술적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매력도는 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괜찮아 보이네요. 한 이후에 밑으로 빠집니까? 괜찮아 보이네요. 한 종목들은 잘 빠지지 않아요. 자, 현재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이런 종목들은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모 화학은 제가 빼가지고 안 봐서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봤을 땐 괜찮아 보였어요. 자, 코스모 신소재 이야기 나왔으니까 보죠.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어머나, 많이 날라버렸네. 안 보고도 비디오거든. 왜? 자, 잘 봐요. 딴 거는요, 추세가 막 무너졌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LG화학은 이틀 전만 해도 추세가 아직까지 못 올라와서 피시피시하던 상황이었고요. SDI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도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다? 이건 아직까지 완전 안 무너지고 추세가 그나마 살아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코스모와 그죠? 뭐 비슷한 상황에서 그냥 크게 날라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추세, 우상향하는 종목의 추세 초입에 있는 걸 자꾸 하라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SKC 이런 거보다 LG화학이 더 낫다 이겁니다. 포스코케미칼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뭐라고요? 여기 위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지금 잘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2차 전지 섹터 중에 양호한 종목, 현재까지는 한 3분의 1, 별로인 종목도 절반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강세가 무너졌다 이겁니다. 자, LNF도, 강한 상승 추세에 무너진 이후에,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자,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위로 다시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 전환해낼 것인지, 아니면 힘없이 다시 밀리면서, 단기 박스권 이룰 것인지, 워낙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에 푹푹푹 빠지진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프로비엠도 비슷하죠. 강하게 반등하려다가 자꾸 매물 압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오른 애들은 이렇게 한 번에 개별악재 없으면 안 간다 이겁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힘없이 무너진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전 방송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저점 안 깨야 되고, 자, 추가로 여기 위로 올라타는 시도가 나와야 된다. 자, 그 시도 넣어다가 크게 밀려버려요. 시장이 아직까지 안정을 못 찾았던 시점이니까 땡큐 하면서 그냥 매물 압박 맞는 겁니다. 여기 다 강하게 올라온 매물 압박 자꾸 맞고 있는 중입니다. 자, 나노 신소재 일단 추세 완전 복귀한 상황입니다. 나노 신소재. 자, 기관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 계속 사들어옵니다. 자, 전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세가 별로. 대주전자재료 마찬가지입니다. 자, 현대로템 20% 강한 상승세. 이거는 뭐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손대기 힘들겠죠.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죠? 일단 물 건너갔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추세 이제 무너졌던 부분 강하게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위로 강하게 올라탄 이후에 관심 가지는 게 좋다. 올라타고 눌려줄 때. 한국 항공우주 비교적 강한 상승세 이후에 매물 압박도 상당히 받고 있고, 뭐 전투기 수출 소식 이런 거 들리면서 단기 박스권 정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위로 돌파할 것인지, 다시 밑으로 매물 압박받으면서 처질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위치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삼형제 닥터K가 다른 분의 방송 잘 보지 않는데 자 셀트리온 삼형제를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 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그냥 없는 이야기 낚시성으로 막 끼워넣는 거 봤습니다. 무상증자? 아무도 모르는 비공개 과연? 이러면서 막 해놨는데 보면 내용 없습니다. 당했어요. 그래서 닥터K가 셀트리온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알아본 게 있는데 그죠? 그건 각설하기로 하고요. 자, 셀트리온이 하락 추세 돌파하니 어떻습니까?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런 데를 저점이라고 미리 살 필요 없다 이겁니다. 올라탄 이후에 최근에는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요. 시장이 좋으면요, 완전 상승 추세 다 돌려내 이후에 들어가는 게 정석적인데, 시장이 워낙 꼬락받고 난 다음에 반등 시도 나오니까 이렇게 240일 장기 평선 하나 빼고 다 돌려낸 시점, 여기는 매수 포인트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그죠? 17만 원대 관심 있게 봐라. 이후에 19만 원대까지 가고 19만 원 한번 뛰어넘기 어려울 것이다. 19만 3천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닥터K도 지금 셀트리온을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셀트리온 조금 더 조정받으면 여러분들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과연 시장이 안 좋을 때 강하게 올라왔고 시장 반등 나올 때 다른 낙폭과대 종목을 산다고 기간이 좀 던지면서 만약에 조정을 좀 보였다면 이제 그 종목들이 좀 올라가 있으니까 그 종목들 차익 실현 조금 하고 다시 한번 더 바톤을 바이오 쪽이 이어받으면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갈 것인지 다음 주좀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밑으로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그죠? 자, 그래서 하나 차트 상으로 봤을 때 조금 고무적인 것은요, 이전의 상황에 비해서 음봉이 크게 나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하락, 본격적으로 하락할 때 음봉이 크게 무너지면서 하락을 많이 했었는데, 자사주 매입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몰라도, 그죠? 큰 음봉이 별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은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외국인 지속적으로 좀 매수해 줍니다. 기관은 매도하고 있어요. 최근에 여기 한 19만 원 인근부터는 기관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뭐 지극히 뭐 당연한 플레이다 생각하는데요.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 4분기 실적도 뭐 비교적 양호하게 나올 것이다. 그런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죠. 자, 실적 발표 일자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했던 겁니다. 뭐 암만 검색을 해도 안 나왔어요. 8월 중순쯤 돼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렇다면 실적 발표 때문에 또 휘청거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뭐한달 정도 여유는 있지 않나. 한 달까지 안 가더라도 한 2주, 3주 정도의 여유는 있으니까요. 적당히 좀잘 버팅기 내고 추가 상승 반드시 좀 해내야만 셀트리온 이제 완전 상승 추세 전환되는 그런 국면이니까요. 셀트리온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비슷한 모양으로 가는데 셀트리온보다는 장중에 좀 흔들림이 더 강하게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을 조질려 하다 보면요, 시총 상위에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뭐 매도 안 하고는 안 되는 상황이니까 셀트리온보다는 조금 흔들림이 더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 셀트리온 제약은 고덱스 간장 치료제 의료보험 급여에서 제외된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좀 흔들렸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확정된 건 아니라 그럽니다. 자, 이의신청하고 뭐 그렇게 한다면 시간이 좀더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자, 여하튼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가장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중에 셀트리온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반등은 셀트리온 제약이 여기 돌파하면서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만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연기금 매수도 안 해주고 하는 거 보면요, 셀트리온 쪽을 조정받을 때좀더 관심 가져보는 게 좋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중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적당한 흐름 갈 것이다.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반도체 반도체가 아니라 반도체가 입에 패였어요. 삼성전자 나오니까. 바이오 쪽에서는 뭐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투톱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실적 양호하게 나올 것이다 그런 전망들 나오면서 상승 추세 전환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수급도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2주 전 정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급이 들어오고 연기금 들어오니까요. 여기를 뻥 하고 뚫는지 여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바이오가 약했던 반면에 어저께 쌈바는 쌈바 춤을 추면서 올라가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이아님 어서 오시고. 현대로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일단 홀딩인데요. 자, 길게 한번 나와보죠. 그러면 길게 나와보면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에 주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20% 강하게 장대 양봉에 장대 거래 띄우면서 빵 띄웠기 때문에 추가 상승하면 고! 추가 상승할 때 25,300원권이 첫 번째 관문. 여기도 그냥 무시하면서 강하게 띄운다. 더 고! 자, 27,700원, 27,200원권 여기 최고가인데요. 여기를 과연 한 번에 뛰어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요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월봉으로 다시 한번 보고. 자, 52주 최고가입니다. 요점은요, 크게 밀리는 시도가 나오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밑으로 좀 처지면요, 여기가 또 직전 고점대였기 때문에 여기 정도를 훼손하지 않으면 조금 참아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도 무방하고요. 그때 음봉이 적당히 나오면서 아래꼬리도 달고 막 공방이 나오면서 적당히 버틴겨야지 여기를 한 방에 뻑 무너뜨리는데 이렇게 크게 무너뜨리는데 가만들고 있으면 된다. 그때는 차익 실현 일부 해 나가십시오. 3분의 1 정도부터. 그리고 음봉이 자꾸 너무 크게 넣는다면 아주 많이 던져도 무방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서 다시 받아 넣으면 되니까요. 자, 하나의 전략은 그거고요. 그렇지 않고 위로 한번 띄우는데 갭을 동반하면서 띄우든 어쨌든 상승을 하다가 좀 밀리기 시작하잖아. 이렇게 윗꼬리 달면서. 조금 다른 건 지극히 당연. 왜? 저항권이고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근데 올랐다가 이 윗꼬리를 또 길게 달기 시작하죠. 이때도 또 3분의 1 매도 해 나가는 겁니다. 3분의 1씩. 그러다가 이 윗꼬리라든지 밑으로 처지는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나도 같이 매도 규모를 늘려나가면 되는 겁니다. 다 던지기는 좀 그렇죠. 워낙 강세인 상황에서 잘 잡고 있으니까 여기 구간을 지켜낸다면 마지막 물량 3분의 1 정도는 여기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홀딩했다가 그죠? 추후 상황 좀 지켜보다가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살표 아주 연필이 있어가지고 말을 정확하게 못 했는데 23,400원권 정도를 일단은 내 완전 차익 실현 물량 마지노선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던지고 난 다음에 반등하면 사놓으면 돼요. 사놓으면 됩니다. 여기 권역 정도는 22,000원과 23,000원 정도 사이는 반등 한번 나올 겁니다. 만약에 조정 받아도 잘 던져먹고 밑에서 다시 받아놓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현대로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궁금해 하시면 질문하십시오. 그럼 더 자세하게 뼈까지 발라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쪽에서는 SM과 JYP 잘 보자 했는데, 뭐, 아직까지 아주 강하게 가진 못합니다만, 상승 추세 완전 초입 정도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기관이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JYP. 자, 연기금 매수도 들어오고 있고, SM. SM도, 무너지지 않고 상승 추세 초입 정도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정도입니다. 워낙 딴 데에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그죠? 이번 주는 같이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하이브가 야, 나도 가자.
이러면서 6%대 반등하고 있으나 하이브보다는 JYP나 SM 쪽에 관심도 가져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하이브 아니에요. 그죠? 군대 간에 만에 단체 활동 하네 안 하네 하니까 상당히 성장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하락 추세. 그것은 추세가 말을 해줍니다. 자, 그럼 YG 이야기 안 하면 YG 현석이가 또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YG 바닥권에서 반등을 많이 했으나 아직까지 추세를 다 못 돌려냈으니까. 자, 블랙핑크 아마 다시 활동 재개한다 소식 넣으면서 이렇게 급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위로 한 번에 다 치고 하기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탑픽으로는 JYP와 SM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기전자,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 엔터 쪽까지 말씀드렸고, 조선주가 상승 탄력 떨어졌다, 무너질 가능성 높다 그랬는데, 그죠? 무너졌어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또 강하게 해내서, 와,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 2차 전지가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지금 현재 2차 전지는 약간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무너지면 조선주처럼 이렇게 상승 탄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1번 눌러 예이야. 자, 조선주 먼저 말씀드리고 비교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 중에 호중이 앞전 방송 들었다 안 들었다. 현대미포가 더 좋을 것이다. 그렇게 딱 말씀드렸거든요. 왜? 추세가 여기는 같이 무너졌다가도 반등을 제법 해내는 상황. 현대중공업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만 지키면 더 양호할 것이다 말씀드렸거든요. 어떻게 된다? 여기 딱 잘 지키면서 강하게 올라오죠. 현대중공업보다 현대중공업 여기가 여기서 매수했다는 분이 있었거든요. 아, 별론데요. 앞에 거를 개무시하셨네요. 요걸 개무시하셨네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처질 가능성 높은데 딱 그랬거든요. 크게 무너지고 반등도 현대미포보다 작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차트 분석의 완전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죠? 그럼 조선주 중에서는 현대미포 조선을 관심있게 조금 눌림목 구간에 왔을 때 관심있게 보실 필요 있어요. 대우조선해양 50여일 동안에 하청업체 일단 파업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 타결했다. 이렇게 소식은 들립니다만, 그죠? 하락 추세입니다. 별로고요. 삼성중공업도 별로입니다. 별로다 한 건 잘 못 가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어저께 3분의 1 던지고 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네요. 여기 정도에서 뭐 던졌다면 여기 정도 23,000원권 인근에서 야 24,000원권까지 강해 가다가 좀 밀리네 싶어서 3분의 1 던졌다면 1번 벨이 굿입니다. 그러면 자, 추가로 더 가면 에이 안 던질 것이 아니라 와 도관에 남은 거 있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챙기면서 가는 게 좋아요. 그죠? 뭐 올라가서 그렇지 푹푹푹 내려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게 한두 개입니까? 이야기 나왔으니까 잠깐 또 보자면요. 현대차 봐요. 실적 발표 나오면서 춤을 추거든요. 올라갔다 그대로 밀어버리고요. 실적 발표 넣을 쯤에서 팍 끌어당기고 올라갔다 또 밀어버리고 왔다리 갔다리 여기 장에 힘이 좀 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챙기는 게 장땡이고 사고 팔고 할 줄 알면 그죠? 그게 더 훨씬 잘하는 플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그때 팔았다. 잘 하시네요. 자, 그래서 계속 이어나가자면요. 조선주가 좀 흔들흔들하고 있고 자, 2차전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재 2차전지 소재단에 있는 종목들 LNF나 그죠? 에코프로 BM 이런 거 되게 관심 많아 하지 않습니까? 여 부위가 상당히 좀 위태위태했다 이겁니다. 크게 무너진 이후에
비실비실하다가 다행히 저번 주에 이번 주에 그러니까 상황이 좋으니까 같이 반등을 해내서 다행인데 이 초강세가 좀 무너졌으니 밑으로 조정받을 때 조심하시라 이 말입니다. 조선주처럼 이렇게 푹 하고 깨고 내려가면 강세가 무너진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자, 이렇게만 봐서 잘 모르겠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볼래요? 이게 지금 어마무시하게 올라온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올라오고 비교적 고점 부위에 위치한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이렇게 이제 크게 조정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워낙 2차전지 섹터는 예전으로 따지자면 핸드폰, 그죠? 휴대폰 광풍 불 때 이런 시점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 90년대. 90년대 중반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그죠? SK텔레콤 보면 되겠죠. SK텔레콤이 뭐 액면 분할해서 그때 상황이 정확하게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연봉으로 딱 놓고 보면요. 여기거든요. 그죠? 2020년. 1999년, 그죠? 자, 이때 상당한 큰 성장세 가져오다가,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부위에서 핸드폰 이제 너도 나도 다 갖고 있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게 좀 꺾이는 거거든요. 그죠? 2차 전지는 아직까지 전기차가 이 핸드폰처럼 보급화가 다 안 돼 있으니,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뭐 제외할 섹터는 아니겠죠. 그런데, 너무 고점 부위에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2차전지 끝났습니다가 아니고. 그죠?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간 브리핑 한번 해봤고요.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시장이 아쉽게도 미국 시장이 어저께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도 그 이전의 상황을 보면 여기가 스트레이트로 3일 강하게 올라간 것을 빼고는 최고로 강하게 반등 시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FOMC도 예정되어 있고 실적 발표가 자꾸 나오고 미국에서도 나오고 우리나라에도 나오고 있으니 그러한 부분들의 변수도 좀 있겠고 조정도 현재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니까 뭐 똑같아요. 조정은 가볍게 밑에 특히 20일선도 스트레이트 돌파했으니까 5일선 이탈은 불가피하겠고요. 자, 20일선 정도를 잘 지키는 정도의 가벼운 조정으로 주 중반까지 이어 나가다가 주 중반 이후에 FOMC 발표 이후에 다시 안도 랠리를 해낼 것이냐. 그때 2500 정도의 목표치를 가져가면 되겠죠. 단기적으로 60일 정도 보면 될 테니까요. 그렇지 않고 만약 20일 크게 하회한다면 또 2300이 위태로운 상황이 생기는데 뭐 쉽게 예측을 하기는 어려워요. 최근에 하루를 예측해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기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 미국과 연동이 되겠습니다. 미국으로 잠깐 넘어가죠. 자 여기 60일까지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돌파한 상황이니까 20일, 60일 지지권이 제법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낙폭 과대를 가져왔던 크게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 상승, 그죠? 인플레이션,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잘 잡히지 않네. 이 우려, 그 우려 때문에 빠지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물가가 피크아웃을 좀 친 건 아닐까. 근거를 들자면요. 첫 번째, 유가가 상당히 크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자, 좀 섣부르긴 합니다만 러시아도 밀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으로 보내는 가스, 그죠? 뭐 유럽에서 먼저 차단하고 뭐 했습니다만 이거 어쨌든 재개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곡물 수출을 위한 그죠? 우크라이나 그 해변에 있는 항만에 대한 부분 풀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쟁 상황도 아주 초강세로 가기보다는 조금 유화적인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 우려도 하나 불식이 됐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부분 피크아웃을 좀 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0.75% 이상
빅 스텝은 0.5죠. 이제 뭐 울트라 스텝이라고도 하던데요. 1% 한 방에 올리는 건 건진 않을까? 그것은 좀 실현 가능성 아주 낮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0.75 정도는 알고 있으니 그 정도 선에서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또 FOMC에서 적당히 시장 달래기 발언 넣은다면 미국 시장도 이렇게 추가로 크게 빠지기보다는 적절하게 그죠?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환율이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원달러 환율을 비롯해서 유로라든지 달러 인덱스 초강세는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덩달아 같이 우리나라 환율도 고점에서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전 상황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1300원이 저항권이라면 이제 저항을 돌파했으니까 여기는 지지될 가능성 높아 보인다. 딱 지지하죠. 1300원. 이게 지지와 저항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차트, 우리 호중이가 좋아하는 비트코인이든 뭐든 차트로 이루어진 부분은요. 그 지지와 저항이 유효하다. 추세는 유효하다. 왜? 다 가격들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매매란 것은요. 그죠? 심리가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것이 아니니까 더 깊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지지와 저항을 잘 간파하시고 이 지지선인 1300원이 무너진다면요. 외국인 자금이 좀 더 유입될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1330원 인근까지 간 이후에 외국인은 코스피 매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여기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반복됩니다만 달러 인덱스 좀 처지는 거 보고 밑으로 좀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겠구나. 한 번에는 아니더라도 여기 고점을 다시 치고 가진 않겠구나. 그렇다면 환율적인 면에서는 여기가 탑이겠구나. 단기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는 우호적입니다. 자, 다만 기관 특히 금융투자가 강하게 현물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 그 이전에 좀 사준 거 있거든요. 이런 부위에서 좀 사준 거 올라온다고 때립니다. 자, 시장이 강하게 가려면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오면서 20일 인근까지 좀 처질 것을 감안해야 될 테고 여기를 강력하게 지지할 때는요. 쌍끌이 매수세가 반드시 이렇게 좀 들어와 줘야만 강하게 돌파 시도가 나온다. 그렇게 되는지 여부 한번 잘 챙겨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말인데 같이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 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 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